유튜브를 요약해주고 마인드맵을 알아서 펼쳐주는 것은 물론 제목만 있으면 PPT를 만들어주기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트로우라는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길이가 매우 긴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을 모두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때 트로우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빠르게 요약본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한국교직원공제에서 만들어주신 9분 8초짜리 영상에 대해서 트로우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주시고요. 트로우로 가서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요약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한국어 자막을 통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트로우와 AI가 저희의 9분짜리 영상을 빠르게 요약해 줍니다. 저희가 3줄 요약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렇게 3줄로써 길었던 영상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약된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트로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윔지컬이라는 도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함께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무료 가입 버튼 눌러줄게요. 가지고 계신 이메일로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밑에 있는 Sign up with Google을 통해서 구글 아이디로 접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접속하시고 Create New 버튼을 누르면 보드, 독, 그 다음에 폴더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보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누가 봐도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를 아무데나 놓습니다. 마인드맵을 시작할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0단어라고 쳐봤고요. 우측에 버튼을 눌러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감정이라고 입력해봤고요. 여기서 AI 버튼에 해당하는 요 반짝반짝이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줄게요. 보셨나요? 0단어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옆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직업에서 생명공학으로 이어졌는데요. 생명공학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반짝반짝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명공학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쫙 나타났습니다. 이 윔지컬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검색 엔진을 통한 자료조사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셔도 좋고 학생들에게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풍성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릴 도구는 아이작이라는 도구인데요. 아이작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토리보드 제작을 가보시면 스토리보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스토리보드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집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왼쪽 검색창에 만들고 싶은 스토리보드의 화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입력한 내용에 맞는 장면들을 직접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구상했던 스토리보드에 가장 알맞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스토리보드 상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디오의 내용을 입력하시고 오디오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입력하시면 첫 번째 스토리보드를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보드를 추가하고 다음 스토리보드에 어울리는 내용을 왼쪽 검색창에 입력하면 다시 AI가 이미지를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적절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작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아 스토리보드를 아주 손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오픈소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업로드 버튼, 그리고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리기 버튼까지 존재합니다. 다양한 수업에서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아이작을 활용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산출물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보드는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하실 수 있고요. 마이 스토리보드에서 만들었던 스토리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스토리보드는 슬라이드 쇼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사이트는 감마입니다. 제가 제목만 알려주면 누가 PPT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마는 인공지능이 PPT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무료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개인 이메일이나 구글 계정을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스페이스에서 Create New 다음 Generate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도큐먼트를 만들지 웹페이지를 만들지 물어봅니다.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선생님의 역할을 주제로 PP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감마가 각 슬라이드에 주제를 정해주는데요. 이 주제를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편집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작할 PPT에 테마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테마들 중에서 자신의 PPT와 어울리는 테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로라 테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감마가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조작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PPT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PT에 들어갈 사진까지도 내용과 맞는 사진을 직접 선택하여 인공지능이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 다 만들었는데요. 우측 상단에 Present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PPT 만들기 참 쉽죠? PPT의 수정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 방식과 교육 목표라는 PPT에 사진을 집어넣고 싶으시다면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주시면 AI와 협업할 수 있는 채팅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 슬라이드의 각 항목에 적절한 그림을 삽입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PT가 사진들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 사진들을 적절히 끌고 와서 삽입하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맞춤형 지도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줘 라고 인공지능에게 명령하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용을 보충해줍니다. 즉 감마라는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서 제목만으로도 PPT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PPT를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서 추가 편집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Export 눌러주시면 여기에 Export to PowerPoin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Export to PowerPoint 버튼을 눌러주시면 PPT 파일로 저장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온 PPT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면 몇 시간은 걸렸을 내용들이 손쉽게 PPT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신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셔서 감마가 만들어준 PPT를 추가적으로 멋지게 수정하시면 보다 빠른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든 인공지능 도구는 제가 만든 사이트인 tickle.co.kr에 들어가시면 용도에서 AI를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필터링된 도구들 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에듀테크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